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에코프로 제가 특히나 이제, 뭐, 눈치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뭔가 약간 조금 이제 부정적인 무게를 좀 두고, 때로는 또 영상을 찍는 좀 종목이 또 에코프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죄송한 마음도 분명 있어요.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아, 그래도 좀 단기 하루하루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의 특징은 여러분들 뭔가 빠질 것 같아. 뭔가 이게 떨어지면 이거 난리 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반등을 줘요. 제가 어제도 아마 에코프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60만 원 언저리 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공포감은 분명 그게 달할 거다. 개인들의 공포감은 확실히 있다. 그런데 이럴 때 언제나 기회가 온다 라고 아마 어제 이 내용을 아마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오늘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등을 했는지는 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사실 이제 에코프로버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와, 밑에 이평선 다 죽었구나, 깔려 있는 게 없구나. 물론 뭐 이평선 만들면 어딘가에 한번 걸리겠죠. 그래서 없구나, 아 이거 저점 깨면 난리 나는구나, 60만 원 깨지는 순간 이거 진짜 골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딱 그림이 만들어졌죠. 꼭 이럴 때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 그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팔다리 다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팔다리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 오늘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는 경고 해제되면서 강한 거래를 터뜨리면서 신고가를 또 가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죠. 에코프로도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뭔가 지수가 빠지면 방어해주고, 지수가 빠지면 방어해주고, 또 이런 또 종목들이 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매도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야 물론 뭐 돈을 벌라고 그 사람들이 매수매도를 반복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 매매수수료. 사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시장이 약하든 강하든 거래대금을 뭐 못해도 천억, 이천억씩은 빵빵빵빵 터뜨려주는 종목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특정 금액을 넣고 빼고 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사실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시젠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젠도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굉장히 강력하게 뭐 주도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죠. 주도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이 친구도 밀릴 때 보시면 거래대금 터트리는 거 보세요. 몇천억씩 터트리고, 막 조단위로 터트리고, 뭐 못해도 막 500억, 1000억씩 그냥 터트려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가와 상관없이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는 결국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가지고 뭐 공매도를 하든지, 뭐 지금이야 뭐 좀 제한적이지만 공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현물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챙기든지, 연말로 갈수록 이런 게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 정산해야 되잖아요. 에코프로도 현재로서는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런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가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내가 이제 오버비중이 된다. 아,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지금. 아, 이거는 내가 갖고 있을 때, 이거 보고 있을 때마다 심리가 철렁철렁해. 네,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꼭 그 종목이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그 종목이 뭐 포스코, 뭐 에코프로 BM, 뭐 그 어떤 종목이더라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내가 에코프로의 비중이 지금 과해. 네? 뭐 사실 뭐 2차전지가 뭐 공매도, 뭐 이복현 그 현재 그분이 뭐 공매도를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공매도가 없어지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입방아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검색만 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는 사실 그렇게 쉽게 막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편한 수익을 안겨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이제 125만 원을 뚫지 못하면
100만원, 105만원 테스트 한다. 105만원 테스트 했을 때, 105만원 테스트 했는데 여기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 하면은 100만원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를 깨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그게 다른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빠지는 와중에 언젠가 한번 튈 거다. 공매 쇼커버 들어올 거다. 그때 비중 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말씀드린 골자가 뭐였죠? 팔다리 떨어져 나간 그런 종목이다. 예.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종목이 좋고 나쁨,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2차전지고 아니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아니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인데 뭔 의미가 없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제는 그냥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외국인 기관들이 본인들 주머니 채울 때 아주 용이한 종목, 거래 빵빵 터져주는 종목, 그런 종목의 하나다. 왜냐면은 이 2차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이 쉽게 매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물론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 냉정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뭔가 시세는 많이 줬어. 좀 빠질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랐어. 고평가야. 고평가는 맞아.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서 갖고 있었는데 실적 안 좋아. 응?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하는데 또 뭐예요? 온갖 여기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2차전지가 미래다. 2차전지가 좋은 업종이다. 응? 전기차가 망하겠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때요?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죠. 그게 그 함축 모든 그런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생각이 함축된 종목이 그냥 이 종목의 에코프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더 가지고 놀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의 이런 라운드 피겨 구간들 깨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100만원 막 깨지고 90만원 깨지고 80만원 70만원 깨질 때마다 마다 어때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죠. 지금은 또 어디가 밑에 깔려 있어요? 60만원이 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때로는 내가 오버비중으로 매수가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냉정한 판단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꼭 내가 에코프로로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예, 에코프로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든 간에 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자, 돈을 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좋습니다. 예, 다른 종목도 많아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을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조금의 참고사항으로 감안하셔서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오픈돼서 있는 영상에서 헛소리나 삑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달은 VIP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12월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에코프로지만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1999개나 있어요. 상장사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시장 주도주, 그 중에 굉장히 강한 종목,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 이번 주도 전 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다음 주도 또 좋은 종목들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